이벤트 고양 태평양 배다급 타이틀 마치 12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1번 우사이 복싱짐 서서 57kg 100g 고양 태평양 대가급 챔피언 로얄 코바야시. 청코나 해태 체육관 서서 56kg 800g 도전자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김유창 선생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동양 패더급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챔피언인 빨간색 트렁크의 로얄 고바야시는 전 세계 챔피언이죠. 세계 타이틀을 염동균 선수에게 잃은 후에 한 체급을 올려서 78년에 황복수 선수를 10라운드에 KO시키고 동양 패더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번이 8차 방어전이고요. 하얀색 트렁크의 도전자 황정한 선수는 3전 3승 2KO승을 기록하고 있는 신예 복서입니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이죠. 신장은 황정한 선수가 좀 크고요. 로얄 고베어시는 42전에 그런 그 베테랑 노장입니다. 나이는 만 32살입니다. 지금 황정한 선수의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다운을 뺏어내는 황정한 선수인데요. 자, 찬스를 잡은 황정한. 아,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로얄 고바야시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슬립 다운이죠. 황정한 선수가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자, 지금 라이트가 들어갔거든요. 약간 위에서 누르기는 했지만 2회타에 의한 그 다운이기 때문에 한철이 레프리도 다운으로 간주하고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연맹의 규정상 3 넉다운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다운을 뺐으면 자동 KO승이 완성이 됩니다. 아, 지금도 슬립 다운이고요. 큰 라이프를 계속 친 황정한 선수인데요. 자, 자, 지금도 그 슬립 다운인데 황정한 선수가 마음이 많이 앞서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운이죠. 그렇죠. 세 번의 다운이기 때문에 한철이 레퍼리가 황정한 도전자의 자동 KO승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다운은 약간 석연치 않아 보였지만 황정한 선수의 펀치가 얹혔어요. 그 가운데 로얄 고바야시의 글러브가 매트에 닿았기 때문에 다운입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불과 124초 만에 전세계 챔피언 로얄 고바야시를 3차례나 다운시키고 1라운드 KO승으로 센세이션하게 동양 챔피언에 등극하는 황정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프로 데뷔를 81년 6월에 했고 이 경기가 지금 10월 18일이거든요. 불과 4개월 만에 4전째 정말 큰 대열을 낚으면서 동양 챔피언으로 부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얄 고바야시,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복서고요. 72년도 미넨 올림픽 그 8강까지 진출했었고 이후에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자, 지금 관중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링을 내려가고 있는데 로얄 고바야시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최근까지 선수를 지도하다가 지난달인 2020년 11월 17일에
고향인 구마모도에 있는 병원에서 식도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71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고요. 로엘 고베 씨는 네 번의 세계 도전을 하면서 당대 최고 선수들이었죠. 알렉시스 아르게우나 윌프레도 고메스 그리고 에우세비오 페드로사 이런 명복서들과 글러브를 섞었습니다. 한국 선수에게 유난히 강했고 통산 9승 5KO 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염동균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겼고 마지막 경기가 된 황정한 선수 그리고 한 달 전에 오용세 선수 이렇게 3명에게만 패한 적이 있습니다. 황정한 선수는 1959년 11월생이고요.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오용세 선수나 최충일 선수가 소속되었던 세기 프로모션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81년 6월 20일에 이영필 선수에게 8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프로 데뷔전을 장식을 합니다. 한 달 열흘 후였던 8월 3일에 필리핀의 도미 마롤레나 선수에게 7회 KO